그때 외국인들이 돈을 최소한 1,500개 정도 플러스로 나오면서 돌리려는 의지가 나와야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뭐 AI 쪽, 로봇 쪽, 성장주 개념 때문에 두루룩 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응들 한번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모델 Y죠? 이거 후륜구동 모델 나올 거고, 사이버 트럭 나올 거고, 추가 이제 한 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두 배로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P보다도 Q가 더 빨리 확장되는 게 아마 내년에는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공장들 완공되기 시작하고, 근데 어제 얘기했듯이 네. 핵심은 유가, 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좀 국채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유가에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금리가 좀 빠져야 네. 이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근데 오늘 다행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했어요. 일단은 유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찍었다. 이런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유가는 지금 아이고 예. 그게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95달러, 100달러를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수요에 대한 저항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여기 갔었을 때 오히려 그러면 강력한 저항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투기적인 포지션만 가지고 가서 100달러, 150달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일단, 최근에 나왔던 유가가 여기 나와, 예, 여기 안 나오네. 예, 그 동향 봤을 때는 95달러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꺾이면서 나오는 거 변화를 볼 텐데 지금 여기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휘발유가 이제 수요가 확 꺾일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겨울로 가면서 나오는 변화죠. 난방유와 휘발유를 이동을 휘발유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휘발유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촉발된 얘기도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가격 저항들 여러 가지 얘기를 따지게 되면 지금 뭐 어제 감산 얘기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일단 85달러대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권인 것 같은데 여기 이탈하게 됐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90에서 70달러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점 찍었고 그러면은 한 다시 70달러대 앞에 팔자 밑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약간 한숨을 돌리는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유가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졌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제 같이 엮을 수 있는 게 달러랑 금리거든요. 10년물 금리인데 두 개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달러 강세를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용인을 해줘야 그나마 자기네가 갖고 있는 부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풀어놓은 지금 계속 또 발행하고 풀어놓은 것만 봐더라도 33조 달러. 이거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이제 방 아,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라도 굴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지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지키려고 합니다. 요 자리 지키려고 하는데 거래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로 보게 되면 개파락 나왔던 때랑 같이 연결되면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지수로 보게 되면은 지금 13,000원대 지키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고요. 13,400, 500이 저항입니다.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주봉으로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탈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못 지지한다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확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방어하는 거죠, 이게. 이게 나오는 쪽인데 이거 제대로 13,500에서 갖다 놓지 못한다 그러면은 12,500까지 내려갈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보긴 없는 볼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데 한 13,400, 500에서 저항 맞는다. 잘못하면 이거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때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될 변화가 금리가 안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정을 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4.6 이하로 떨어지면서 돌아오기 시작해야 저항 뚫고 돌파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의 한국입니다. 문제의 한국은 내년도 그렇게 보세요. 2024년 9월 내년 추석이 언제죠? 몰라요. 네. 2024년은 추석 전에 미리 준비하시죠. 네. 또 똑같습니다. 한국 증시 패턴이 그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추석 끝나고 그다음에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사야 된다는 구조. 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네.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이제까지의 전력 네.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 9월은 힘든 장. 네. 이 초반에 잠깐 좋다 하더라도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아 그래. 예. 사야 될 때는 10월 하순. 아 그래 그때까지 참자.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매번. 설마! 이러고 그렇지. 있다가, 예. 요번에는 네. 혹시나 다르지 않을까? 그러고 역시 똑같고 이렇게 뼈저리게 반성하다가도 내년이 되면은 또 똑같을 거라고. 내년 또 1월 달 가서 뭐 1월 효과라고 막 그러면 다시 적으렵니다 또. 네, 그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요때 또 약간 시장이 빨라지다 보니까 양도세 관련된 것들 뭐 정리되는 거 먼저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시장에서 이제 또 외국인들 선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 선물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멈칫하면서도 계속 매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이쪽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게 정리가 되는 기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45분 되면서 이때 이제 보니까 결판이 좀 나더라고요. 45분 되게 되면은 그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변화가 나오는데, 오늘 만약에 그때 한 최소한 1,500개 정도 플러스로 나오면서 돌리려는 의지가 나와야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선물 매도가 청산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항상 극한까지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도 가락하면서 나왔던 극한이 어디겠느냐? 일단 레버리지, 신용, 반대매매 받아가겠어.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청산돼야 되겠죠. 그 이틀,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이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거는 벌써 시초, 그러니까 이틀 전과 여기거든요. 한 2,470선, 60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신용이 반대매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19조 7천억 정도입니다. 이게 아마 17조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탁금이 50조가 안 되거든요. 49조 9,800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요게 17조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강하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한번 출렁임 나와서 밀렸다가 다시 오후장에 돌아가거나. 근데 그때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나올 때는 기조가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 시작이 약해서 아침에 초반에 반대매매 다 받고 그다음에 양봉으로 쭉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시장이 한 1%대나 그런 식으로 강하게 일단 반등했다, 그러면 따라하지 마세요. 장중에 약간 또 밑으로 한번 누르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변화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밑으로 출렁였다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패턴 보면서 오늘은 또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고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과정 쪽에서 시장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모든 지표가 다 과매도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가 보는 거는 가장 느린 이격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격도를 보게 되면 한 60일 기준으로 보는 이격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요걸 겁니다. 저는 요거랑 같이 보다 보니까 55일선으로 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요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최근에 못 보던 지수 94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게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저점 찍었던 가격대, 그 정도 부분, 그때가 93이 정도쯤 알고 있는데, 거기나 아니면 지난번에 2100대 가면서 진짜 낙폭 커졌을 때가 보게 되면 그때가 89.9 정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는 있어서 추가로 더 밀릴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이게 지금 여기서 반등 시도했다가 한 240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나와도 한 90대 초반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정도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서 또 저점에서 변동성 막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할때 저희 판단 잘못하게 되면 다 놓칩니다. 다, 아, 이거 하는 것 같아, 뭐 손절한다든가. 근데 지금은 솔직히 손절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이미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리고 또 계좌 보시게 되면 올해 최저점보다 더 많이 빠졌어.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지금 계좌 잔고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변화가 됐었을 때 다음 흐름들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전략을 써서 올해 좀 가장 그래도 돌아가는 게좀 빠르게 돌아갈 종목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낙폭과대.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저항이 2419, 2420선이 일단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 안착해서 종가가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번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 최근에 낙폭 과대된 쪽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2차전지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기대했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도요타랑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30억 달러라고 하게 되면 4조 넘어가는 쪽이죠. 이거 30억 달러 정도 아직 본 계약은 아닌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요타는 어디 가서 배터리 구할 데 없으니까 또 LG에너지 솔루션이랑 계속 손잡을 수밖에 없고 그때 중간에 뭐 전고체 배터리 지들이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거 할 때까지는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것도 또 하나의 QA 확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영역 커지는 건 똑같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타겟으로 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아까 잠깐 두산 로보틱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웅이사랑 같이 약간 느껴본 바로는 시총 3조 이상은 부담이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지금 1조 6,900억이 지난 공모가니까 여기 곱하기 한 2배 정도 하게 되면 3조 5천억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한 70%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2만, 한 4만 원 정도 이상부터는 저항일,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오늘 아침 시가 결정하실 때 그래봐야 다 한 주, 두 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2만 6천 원짜리에서 3만 원이면 1만 4천 원 플러스 네, 수익률은 좋지만 네 그냥 그 이상에서는 한 3조 이상에서는 버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은 막 정신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두산 로보틱스의 변화 보고 두산은 일단 재미없을 거고요. 게다가 로봇 쪽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 쪽으로 최근에 빠진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만약에 금리만 안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많이 빠진 성장주들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최근에 가치주라고 그래서 요즘 보면 보험주세입니다. 또 은행주세고요.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부각받으면서 살짝 좀 힘냈는데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하락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낙폭 과대를 찾는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낙폭 과대를 좀 이용을 해보고 일단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쪽 대부분 그런 거죠. 최근에 뭐 AI 쪽, 로봇 쪽, 뭐 이런 쪽 AI 의료 이런 쪽 이런 쪽들도 다 성장주 개념 때문에 두루룩 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응들을 한번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요거 약간 좀 숨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 관련된 쪽들. 3분기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요거 플레이, 그 다음에 실적 플레이 이렇게 돌아가는 쪽으로 시장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지 않나. 쪽으로 딱 정리. 완벽 정리. 글쎄 완벽한 건 착즙 생각이고 우리는 스틸 헝그리. 헝그리가 아니고 이제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와야죠. 목말라 아직도? 뭐. 예, 이제 일단 아직 변동성은 커져 있기 때문에 요거 근데 네. 그 아까 네. 이제 2차 전지 낙폭 과대. 근데 낙폭 과대가 2차 전지도 있고 뭐 로봇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네. 2차 전지가 계속 좀 하락세가 좀 있었으니까. 근데 네. 완성 배터리 업체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네. 양극재 쪽으로 봐야 될지 왜냐면 원자재 가격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추세를 바꿔주는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지. 네, 일단 지금은 악재라는 악재 다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양극재 쪽에서 이제 가격 메리트 들어오는 가격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하락하다가도 중요한 자리 쪽에서 반등하는 거 보면 기저 작용들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추가로 하래서 실적 발표 전에 추가 압력이 높게 되면은 이쪽에서 다음 저항 때 그러니까 플레이인 거죠. 플레이. 그러니까 트레이딩 가능한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23만 원 아니면 또 최대 하락할 수 있는 폭은 한 22만 원대 정도까지 보는데 이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일단 저항 때 27만 원대 부분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 플레이어들은 일단 뭐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딱 가격 메리트로 들어갔다가 한 그 23만 원에 들어갔다가 한 27만 원대 부근에서 저항 보고 세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올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는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를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만약에 실적 뭐 예상이 그렇습니다. 매출 한 7% 늘어나는데 영업이익 한 40% 줄어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감안하고 주가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쯤에서 실적 나온다고 하더라도 에이 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면 중요한 P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P가 두 배로 떨어졌습니다. 두 배로 떨어지고 Q는 늘어나는데 한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그냥 한 배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리가 없겠죠. 매출액 자체도 영향을 받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은 당연히 위축세가 좀 크겠죠. 이게 반영되는 거를 이번에 확인했게 되면은 그러면 3분기가 이렇고 4분기는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 모르는 거죠. 이때 또 어떤 메탈 가격이 어떻게 피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모르는 상황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생산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공장 혁신 뭐 제조적을 위해서 중단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게 되면 올해 180만 원대 출하하는데 문제가 없다.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Q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Q는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나오는 또 거기다 유지가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오죠. 거기가 모델 Y죠. 이거 후륜 구동 모델 나올 거고 사이버 트럭 나올 거고, 이거는 사이버 트럭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고 묵직한 건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Q가 높아지고, 아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도 다 픽업 트럭 큰 거 만들 텐데요. 그러면 Q가 더 높아지고 그에 따라 그러니까 P가 이제 떨어지는 것보다 Q가 이제 한 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두 배로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P보다도 Q가 더 빨리 확장되는 게 아마 내년에는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공장들 완공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그냥 여러 가지 악재들 다 몸으로 맞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함께 만약에 보게 되면 만약에 이때 그래도 지금 괜찮은 실적 가지고 버틴 종목들을 본다.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버티고 있어요. TCC 스틸.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버티면서 안 빠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런 거와 뭐 삼화 알미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버텨요.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벌써 실적 흐름들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걸 보여줬고 설비 투자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견디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크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밸류를 좀 많이 끌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축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버티다가 다음을 노려봐야지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네. 포스코 관련주들,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관련주들, 네. 이런 거하고는 좀 떨어진, 네. 이제까지 시장에서의 2차 전지에서의 주도주는 아니었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드리려고 하다가. 네. 내가 궁금한 건 그 주도주들. 네. 포볼과 에코프로 네. 관련된 친구들이. 네. 근데 그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4분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끝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 저는 안 좋은 거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실적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탄력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고요. 근데 가도 혹시 4분기도 큰 변화가 없을 텐데 그러면 가다가도 한계가 있겠죠.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찍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이제 싸졌기 때문에 나오는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내년 가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